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에 또 살펴봐야 할 것들도 많고 또 설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면서 저희가 연휴를 맞아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태양투자자문의 김효중 책임 매니저와 함께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지난주 후반과 다르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좀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내일장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FOMC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이후 고용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 그 예상을 끼어넣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바로 비농업 고용자 지표인데요. 1월 비농업 고용자 지표는 18만 명을 예상을 했으나 네. 두 배 가까운 35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금리가 35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금리를 조금씩 천천히 내려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용지표가 나오자 미 국채금리는 일제히 급등을 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히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텐데 반대로 미 3대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실적 시즌에 맞물려서 실적이 좋았던 메타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증시에 견인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국내 증시는 미증시와 조금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인해 저번 주 내내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상승했던 저 PBR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들의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국내 증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에 연휴 전 현금화하려는 매도 심리가 강하게 적용하면서 증시 하락을 조금 더 키웠다고 보여집니다. 내일까지도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하려는 매도 심리가 작용을 해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빅테크가 잘 가는 미국과 우리 시장은 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고 저 PBR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 PBR 주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뭐 이 정도에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팔 수 있는 뭐 그런 타이밍이 이번 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 포함해서 이번 주에 그래도 짧지만 이번 주 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업종 섹터 어떤 거는 보세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 내내 강하게 움직였던 저 PBR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현재 금융이나 거래소에서 PBR이 낮은 기업들을 위주로 상품 지수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정부가 새로운 주가 지수인 JPX 프라임 150 지수를 개발을 해서 상품화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벤치마크로 활용된 덕분에 관련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도 이러한 저 PBR 지수가 도입이 된다면 관련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정 모멘텀 측면에서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신년 기자 간담회가 진행이 됐었고 네. 이후 2월 말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구체적 방안 발표, 3월 말 최종화 확정까지 있기 때문에 일정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관련주들의 수급이 쏠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종과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금일 조정이 조금 있었으나 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이러한 정부 밸류 프로그램 그 섹터 속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꽤나 나온 은행 쪽, 증권 쪽, 유통 쪽은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 PBR 주들 오늘 뭐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저 PBR을 추종하는 지수 같은 것들을 생각을 네. 해볼 때는 여기에 수급이 충분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올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 저 PBR 관련주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이 시작을 할 때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좀 하나 알려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요? 예. 이마트는 일단 유통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죠. 유통업체는 대부분 오프라인 판매 업체이다 보니까 유형 자산 규모는 크지만 구조적인 밸류에이션 상당히 제한적인 산업인 만큼 네.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가계 소비 여력 축소에 따라 주가 낙폭도 컸기 때문에 PBR 부분에서는 매력적인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PBR이 0.2배 수준인데 유통업계가 평균 PBR이 0.6배인 걸 감안해서 본다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 그쵸.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하회의 주요 원인은 할인점의 기존점 성장률 부진에 있습니다. 기존점 성장률은 전년 대비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는 높은 기저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외형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 개선과 판관비 방어를 통해 별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인 81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이마트의 주요 경영진들이 본업 개선의 의지를 지속 표명하고 있고 정현진 부회장도 2024년 신년사를 통해서 본업 수익성 강화를 주요 화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 통화 소싱 등 계획을 공식화했고 동시에 시너지 창출을 위해 통합 추진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마트의 유통업 내 지위를 감안해서 본다면은 수익성 개선 의지가 충분히 ROE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도 최근 12년간 이어진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드디어 풀리는 분위기가 조성이 네. 되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월 28일부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을 이유로 해서 수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규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향후 동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마트 가격 전략도 한번 바로 잡아볼까요? 그동안 많은 조정을 받았다가 이 의무휴업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마트에 대한 매수가는 88,500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네.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74,1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마트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상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마트의 주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아까 김효중 책임 매니저의 이야기 설명처럼 내부적인 체질 개선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 안 좋은 이야기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는 심리가 적용이 되면 또 저 PBR주로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효중 책임 매니저 태양투자자문의 김효중 책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